오늘은 지리산 구룡 계곡 트레킹을 왔습니다. 구룡 계곡은 영호 구곡이라고도 하며 음력 4월 8일이면 9마리의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9군데 폭포에서 한 마리씩 자리잡아 논일다가 다시 승천했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하네요. 구룡 계곡 전체가 한 덩어리에 바위 덩어리인 양 연결되어 있고요. 바닥 또한 모래나 자갈을 찾기가 힘들며 바위덩이 틈새나 볼펜인 곳에는 한층 운치를 더하고 있는 소나무가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밝은 물은 계곡 따라 폭포가 되고 옷이 되고 여기에 설 따라 바뀌는 풍경은 자연의 조화된 구취를 이룹니다. 그리하여 지리산 경치 중 빼어나게 아름다운 산천임에 산림 문화 자산으로 지정되게 되었다고 합니다. 미선대라는데요. 이곳은 단바나 바위에 금이 많이 그어져 있어 천연들이 바둑을 두며 즐겼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미선대라 불리고요. 여름 계곡은 또 즐겨야죠? 네,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주대입니다. 남원시에서 약 8km 지점에 위치한 육로정에서 시작하여 구룡 폭포까지 약 4km를 그쳐 흐르는 구룡 계곡의 구곡 중 육곡이 지주대랍니다. 매미 소리 들으면서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가야 되겠죠. 어우, 출렁다리. 낙석 구간입니다. 비폭동입니다. 이곳은 구룡계곡 구곡 중 제7곡인 비폭동인데요.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반월봉인데 저기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이곳 폭포에서 떨어지면 아름다운 물보라 생기는데 그 모양이 마치 용이 하늘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비폭동이라 불렸다고 합니다. 마을 계단길입니다. 마을 계단길. 소나무 한 그루 가야 완전 용이 돼서 곧 승천하겠습니다. 이곳의 나무들은요, 예, 용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막 휘었습니다. 휘어. 아, 정말 이 계단의 끝은 나오긴 할까요? 아, 구룡 폭포 쉽게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. 너무 힘든 나무 계단만 보여드리면 힘들어서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정말 계단이 많으니까요. 구룡 폭포에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.
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게 엄청 좋은 기분이에요. 구룡정 오시는 방법은요, 네, 구룡 폭포까지 차로 오셔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. 용모정에서 이제도 주차를 하고 계속 올라오시는 방법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서두르셔야 됩니다.